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LA 동양선교교회 이종만 장로님은 기도줄만 꽉 붙잡으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잃을 수 없는 희망 소개할게요. 1970년대 나는 3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고 귀국했다. 집을 팔아 개인 택시를 하기로 아내와 합의하고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2월에 하늘산 기도원으로 향했다. 2월 말까지 집이 팔려 3월에는 개인 택시를 운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금요일 저녁 기도 중 집이 1,470만 원에 팔렸다는 섬광 같은 영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뚜렷하게 귀에 속삭이듯 음성이 들렸다. 토요일 아침 버스비만 남기고 모두 감사원금을 드리고 집으로 오니 아내가 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여보, 집이 팔렸어. 1,470만 원에 팔렸지? 아니, 어떻게 알았어? 복덕방에 들렀다 왔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하니 아내가 감탄을 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자상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었다. 기도한 대로 3월 3일부터 개인 택시 영업을 시작했다. 나는 운행 지침을 철저하게 세웠다. 첫째, 주일은 쉰다. 둘째, 승객을 전도한다. 셋째, 노약자, 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태운다. 이 원칙 때문에 계산상 손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막상 한달후 다른 기사들과 수입을 비교해 보니 주일에도 일한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이 벌어 놀랐다. 한 번은 추운 겨울 바쁜 출근 시간에 환자를 데리고 애타게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택시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네 사람을 합승하려고 그 환자를 다 지나치는데 내가 그들을 태우고 전도하려고 물었다. 교회 나가십니까? 서대문 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아이고, 장로님이시군요. 제가 앞으로 병원 가실 때마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소를 받았다. 장로님이 말했다. 내가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목회를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려 큰아들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니 싫다면서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 연구실에 근무합니다. 그런데 내가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기사님, 지금 어차피 전세를 사신다고 하니 그 돈으로 우리 집에 와서 살아요. 낮에 자녀들이 직장 가고 나면 집안이 적적하니 우리 같이 삽시다. 하여 나는 아주 작은 돈으로 좋은 집 2층을 다 쓰는 행운을 누리게 됐다. 어느 토요일 시집 간 장로님의 딸 가족과 두 아들들이 모여 떠들썩하게 웃음꽃을 피우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그 순간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저 집에 들어가서 요나서의 말씀을 전해라. 큰아들에게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라. 나는 어안이 벙벙하여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무시했다. 저 다정한 가족들의 흥을 깰수 없어.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밤 내내 불순종한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가려고 내려가니 아래층 장로님 댁에서 야단이 났다. 두 아들이 연탄가스를 마셔 큰아들은 이미 죽었고 작은 아들은 혼수 상태로 적십자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리고 몇달후 장로님도 아들 잃은 충격으로 돌아가셔서 졸지에 줄초상을 치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화를 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사람의 체면을 더 생각한 내 죄를 회개했다. 1988년 미국 LA로 이민을 갔다. 같은 교회 다니는 권 집사님이 우리에게 빌딩 청소일을 소개해주며 말했다. 아파트 관리인이 마스터키 하나로 집집마다 모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돈을 집에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저한테 돈을 맡겨놓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다 쓰세요. 우리는 당장 은행 구좌를 열수 없는 처지라 그 말을 조금도 의심 없이 철석같이 믿고 전 재산을 맡겼다. 그런데 권 집사는 내가 청소일을 3개월이나 해도 임금을 주지 않고 자꾸 미루기만 했고, 내가 맡긴 돈도 돌려주지 않고 매달 아파트 월세로 내주겠다고 하며 수표로 주었는데 몇달 거듭 부도를 내어 아파트 관리인이 화를 냈다. 이제 이 수표를 받지 않을 것이니 이사 가요! 게다가 권 집사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협박했다. 우리 아버지를 교인들이 사기꾼이라고 말하는데 당신 짓이지? 내가 너희를 미국에서 추방시키겠어.
바보같이 사람을 믿었던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신앙 양심뿐 아니라 사람의 기본 양심을 저버린 권집사가 너무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 울분이 나서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실족할까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도 이민 생활이 힘이 들어 힘없이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더니 하늘에서 황금빛 나는 구리줄이 내려와 우리 방과 하늘에 연결되었다. 그리고 우렁찬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이 기도줄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너는 왜 근심하느냐? 꿈에서 깨어보니 새벽 기도 갈 시간인데 라일락 향기 같은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했고 내 몸이 공중으로 붕붕 뜨는 듯 황홀했다. 새벽 기도 중 권집사 집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를 몰아 그 집에 가서 벨도 누르지 않고 현관에 들어서니 뜻밖의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거실에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울며 기도하고 있었다. 목사님이 나를 보고 말했다. 아니, 이 집사님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이리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세히 보니 멀쩡했던 그 집 아들이 미쳐서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그 아들의 부인이 산딸이라 배가 잔뜩 부른 채 통곡하고 있었다. 내가 권집사에게 말했다. 아들을 치신 것은 재앙이니 빨리 우리 돈을 청산하시고 남의 가정을 괴롭힌 죄를 회개하세요. 물질 관계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자녀들도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대를 물리며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남의 돈을 탐내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담대히 말하니 권집사가 울면서 말했다. 나도 회개했으니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돈을 다 변상하겠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군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마지막으로 이 가정이 남을 괴롭히는 일을 끝내고 이후로는 남을 돕는 가정으로 변하게 하소서. 축복 기도를 드리고 그 집을 나왔다. 이 일을 통해 교인이라고 무조건 믿었던 내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성도들 간의 돈 거래는 탐욕의 영이 틈타 죄짓게 하는 통로가 됨을 배웠다. 그 후 같은 교회 다니는 양집사가 옷가게와 봉제 공장을 함께 하는데 자기 공장에 와서 일하라고 제의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조금도 앉아있질 못하게 하니 발이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아. 잠깐 앉아있자니 사장 집사가 와서 의자를 뒤에서 쭉 잡아 빼면서 큰 소리로 불같이 화를 냈다. 서서 일해요! 남의 돈을 거저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보던 은혜로운 모습은 찾을 수 없고 얼음장같이 냉정한 고용주의 모습만 하고 있었다. 그 주일날 사장 집사가 내게 와서 말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님께 너무 야박하게 했더니 어제 제 아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집사님께 화를 낸 게 영 마음이 편치 않아 기분 전환도 할 겸 애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자동차들이 끼익 급정거하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웅성거려서 애를 찾으니 우리 아들이 차에 치여 넘어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천만다행으로 많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어제 저녁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양 집사는 LA 자바시장에서 장사를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고 교회 헌금도 가장 많이 하여 평소 교회에서도 목사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교만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밀린 원단값을 다 결제하지도 않고 한국으로 도망을 갔다. 그런데 3년 후 내가 운영하는 봉제 공장에 그가 거짓골을 해서 찾아왔다. 미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서 모두 사기당하고 무일푼으로 다시 미국에 왔습니다. 나도 봉제 공장을 시작해야겠으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므로 그분을 사랑하되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미국에 이민 와서 우리 부부는 한때 페인트공으로 일했는데 독한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나고 두통이 생겨 너무나 힘들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내와 같이 기도하며 내가 말했다. 우리 봉제 공장 한번 해볼까? 그래요. 때가 된 것 같네요. 우리는 아가페 기도원에 가서 물도 먹지 않고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솟구치는 걸로 보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이 왔다. 3일 금식 기도를 잘 마치고 LA에 있는 가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평소 알고 있는 박국명 장로님을 만났다. 그분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이다. 장로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사업은 어떠십니까? 저도 봉제 공장을 해볼까 하는데 아는 공장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요? 월요일 날 우리 공장으로 오세요. 하셔서 찾아가니 작은 공장 주인을 소개해 주었다. 그는 이민 초기에 한교회에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집사님이었다. 공장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다 하시는 듯한 느낌이 왔다. 집사님, 이 공장 저한테 파세요. 그러지요. 4천만 원만 주세요. 계약금을 주고 신나게 계약을 마쳤지만 은행 잔고는 1천만 원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다. 집에 와서 우편함을 열어보니 많은 우편물 중에 전에 신청했던 신용카드가 왔는데 1천만 원을 융통에 쓸수 있었다.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서 목사에게 우리가 화성에 사놓은 땅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더니 1,600만 원을 보내와서 돈 문제는 순식간에 모두 해결이 났다.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고 감사했다. 공장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뜻으로 일의 패션이라고 정했다. 이전 사장 집사님이 거래처를 소개해 주어 인사를 드렸다. 저는 모모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일을 하시면 저로 인해 이 기업이 복을 받아 재주문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만 믿고 큰 소리를 땅땅 치자. 바느질 일감을 주는 여사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무엇이 사장님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럼 우리 함께 복을 받아볼까요? 하며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큰 물량을 주었다. 첫 거래임에도 하나님이 그분을 감동시켜 직원들 임금을 지불하고도 한달 동안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수익이 생겼다. 공장을 판 집사님은 자기가 7년을 거래하는 동안 이렇게 큰 일감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공장을 괜히 팔았다며 아쉬워했다. 하나님을 내 사업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내가 처음에 선포한 대로 일하는 것마다 재주문이 계속되어 일감을 준 회사도 우리도 즐거운 비명이 이어졌다. 이렇게 8년 동안 봉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꽤 벌었다. 두 아들 대학원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세상이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풍요함을 누리며 살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학개서 2장 8절 9절. 1990년대 미국 이민 생활 초기에 큰아들이 사춘기에 들어서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니 우리 부부는 너무도 괴로웠다. 그러던 중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친한 집사님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 게 어때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황선희 집사도 나도 같이 해요 하여 저녁에 세 가족이 우리 집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황 집사는 갓 결혼하여 애 갖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어릴 적 태권도를 하다가 척추를 심하게 다쳐 애를 낳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의사에게 입양을 권유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요즘 간절히 애를 바라는 눈치라 너무 힘이 든다며 눈물을 보였다. 우리 세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내 서름, 네 서름에 모두 엉엉 울며 간절히 기도드렸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아들을 낳았는데 황 집사는 젊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족이 주일 저녁마다 모여 기도한 지몇달후황 집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 열 달이 지나 귀여운 딸이 태어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종이 되기를 바라며 드보라라고 이름 지었다. 드보라는 총명하고 예쁘게 자라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전도하여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되었다. 방황하던 우리 아들도 훗날 마음을 잡고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으니 합심 기도는 힘이 셌다. 너희 중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어 주신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큰아들이 생물학 공부를 하여 다시 의대에 가라고 권했으나 본인은 피를 보면 비위가 상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생명보험 세일즈맨으로 취직했다. 그런데 돈을 벌기는커녕 2년 동안 매일 술에 찌들어 밤늦게 집에 오니 절망이 되었다. 하루는 아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인사불성이 되어 집앞 쓰레기통 옆에 쓰러져 있었다. 방으로 데려오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를 보는 순간 통곡이 절로 나와 침대에 누워놓고 그 옆에서 새벽 5시까지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중얼거리며 우는 내 모습을 아들이 눈을 떠서 보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날 저녁 내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니 아들이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가려고 합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나와 아내가 말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엄마 아빠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이 마음이 들떴다. 그동안 지옥 같은 상황이 기도를 통해 청산된 것이다. 아들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고 그 뒤로 1년간 열심히 학원과 도서관을 다니며 밤새 공부하더니 법대에 들어갔다. 2년 6개월 만에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당당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결혼하여 아들도 둘이나 낳았다. 지금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장한 아들이 되어 그를 볼 때마다 기쁨의 미소를 짓게 한다. 인생길에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를 만날 때 기도줄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은 7.8기로 일어나게 하시고 한 단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니까요.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